세 번째 손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캐주얼해 보십니다. 예. 네. 네, 오늘 그 시장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맨날 좋아. 우리 지금 수요일인데 시장은 늘 좋은 겁니다. 예, 우리 뭐 이 프로그램 신설된 이후에 맨날 주식이 오르고 있어. 예, 좋아지고 있고 실제 기업 실적이 한 400여 개 S&P 500 기준으로. 네. 거의 10개 중에 8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예. 도대체 누가 예상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월가의 기준인데요. 일단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연봉이 얼마나 높은데.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 대한민국 내에 소수의 해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어제 4위에 니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뭐 굳이 S&P 500은 아니지만 실적이 나온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회사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실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누구의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직접 가서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이트를 가셔갖고 니콜라 모터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일단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죠. 좀, 예, 예.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는 화면이 예. 홈페이지 화면인가요? 여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아, 니콜라 홈페이지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니콜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4천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굳이 아, 회사에서 4천만 원? 예. 뭘 팔았을까? 그러니까 야, 굳이 이제 회사에서 3%보다도 못하네. 네, 회사에서는 진짜. 굳이 그냥 아예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따지고 들어가면 4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손실은 약 10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비용만 네. 썼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표를 예. 직접 보여드리면 매출 부분이 없어요. 아예 매출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이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많이 커졌고 예. 실제 올해 통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회사 공식 발표 자료니까 이게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장외에서 시간에 걸려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좀 더 시장이 본장이 들어가면 근데 뭐 어차피 매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 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수소에 대한 미래를 보신다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실적을 없다 있다라고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왜 다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 있는 그대로 나온 거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건 예. 실적 없는 거 혹시 예. 모르시면 예. 알고는 계세요.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 그 리포트에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독일의 울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 그 남부 쪽의 지역인데 여기가 사통팔달입니다. 울룸. 예, 울룸. 네. 남부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면 아주 요지인데. 여기다가 생산 공장을 개설해서 2021년 4분기부터 연간 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아예 지도를 그 그림을 보여드려 올려놨더라고요. 왼쪽이 그 자기가 공장을 사기 직전의 모습이고 네. 오른쪽이 지금 막 개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은 쓰레기가 좀 치워지고 네, 차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너무 모습. 큰 변화는 안 보여요. 예, 예. 원래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조선 산업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아니 누가 주문을 해줘야 배를 만들 텐데 그렇죠. 예, 주문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소부터 먼저 만들 수 없으니까 배 주문하는 선주한테 가서 예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주문하면 이런 백사장에다가 이런 예, 조선소 만들어서 맞습니다. 배 만들어줄게 예. 해서 팔아타는 거잖아요. 뭐 테슬라 초기 모델하고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애리조나 지역까지 만약에 제도시설 완료가 되면 연간 3만 5천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회사가 밝혔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좀 뭔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회사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요 울룸 지역의 생산 시설 요 부분을 하나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니콜라는요? 저는 이 니콜라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스토리대로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대개는 그러니까 스토리만 가지고 팔지는 말자는 컨센서스가 우리가 한동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테슬라 10년 전의 모습도 이랬기 때문에 그렇죠. 플랜만 있었거든요. 플랜만 그러니까 파는 회사들이 굳이 현재 상태에서 뭐 사실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한 1500억 이상을 지금 매수한 종목 니콜라를 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정도는 체크하시고 니콜라 전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중에서도 우리 쪽 비중이 높아요.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고 팔고를 많이 하셔갖고, 그러니까 워낙 오늘 사고 내일 팔고 하는 분이 많아요. 아, 근데 미국 애들 저기 우리 한국 단타에 다 그냥 휘둘려가지고. 예. 쭉 이게 뭐야? 보유 주식은 없습니다, 별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디즈니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디즈니 3분기, 디즈니 3분기입니다. 이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5조 원 가까이 48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2001년 이후에 첫 번째 손실을 적자를 기록한 거거든요. 네. 사실 금융위기 때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 테마파크에서만 35억 달러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거의 4조 아이고. 원을.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다 예, 그렇죠. 나가는 건데. 비용은 나가고 돈은 수입이 보니까?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41.7%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림 한 장 보시면 테마파크 앞에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쓴 분이 계시는데 지금 개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세그먼트, 그러니까 그 부문별로 보게 돼, 매출을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쪽이거든요. 예. 디즈니 플러스. 한동안 없던 플루, 매출이 예, ESPN 플러스. 예. 그게 지금 약간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영화 부분, 스튜디오 영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케이블 TV 부분, 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요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디즈니 주가가 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장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 개장 전. 예. 이런 실적 예. 발표했는데? 요게 요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말씀해 지금 주시는?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를 보게 되면 지금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1억 9,300만 명의 유료 구독자가 있는데요. 2억? 예. 디즈니 플러스 5,750만 명. 그리고 훌루가 3,550만 명. ESPN 플러스가 850만 명으로 여기도 1억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걸로 다 합쳐요? 예. 같은 패밀리예요? 네.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억 9,300만인데 1억이면 비슷비슷한데요? 한번 해볼 만한데요? 예, 해볼 만한 예. 크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보통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개 갖고 네. 하나 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아진 것만 갖고 있는 거죠. 테마파크라든지 네. 영화도 그렇고 한쪽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쪽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가는 쪽이죠. 네. 네, 가위바위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디즈니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나갈 수 있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런 부분을 많이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원래 2024년까지 6천만 명을 한다고 했는데 네. 오늘 날짜로 이미 6천만 명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으면서 많이들 거죠. 가입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고 이제 재미없으면 또 여기 와서 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많이 가입을 했고 이번에 사실 뮬란은 영화 개봉을 못하는 걸로 뮬란. 했고요. 예, 결정했고요. 그걸 이제 9월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합쳐갖고 네.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을 이제 출시하는데요. 29.99달러에 볼 수 있는 걸 출시합니다. 35,000원. 네. 3만, 그쵸. 35,000원 되죠. 그 정도 돈을 내면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가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월가에서는 발견이 13명, 그리고 매도는 12명, 아니, 저 보유는 12명, 매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셀은 8개는 너무 내렸다 이거죠. 한 가지 질문. 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셀을 홀드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셀 리포트가 없으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진짜예요? 예, 그렇죠. 진짜죠. 아니, 왜냐면 그 과거까지만 해도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 가격에서는 팔지 마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가격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고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지금 바닥을 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거고요. 바닥을 친 거를 제가 직접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양복을 안 입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번 제가 티를 하나 보여 드릴 건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일부러 입고 온 겁니다. 나 그래서 양복 입고 오실 줄 알았더니 일부러 입고 온 겁니다. I own Disney? 네, 이게 이제 디즈니 실물이거든요. 예. 서티피켓이라고 하는 이거 잡아주시면 좀 제가 이제 배가 나와갖고 디즈니 주주입니다. 조금 일어나죠. 네, 일어났을까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못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미국을 이렇게 잠깐 짬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실물이 상당히 이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디즈니 그다음에 그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게요 페라리 실물이거든요. 주식 실물. 예, 주식 실물. 아, 보여주시는 사진이라고 직권적에. 예, 직권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페라리는 남자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예. 비싸서 못 사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네. 차는 못 사더라도 한번 주주가 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이쁘네요. 실물 주식 하나 출고할 만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도 나도 다 출고해달라고 하면 선착순일걸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지금 디즈니는 아예 종이 주권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출고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찍은 거를 또 이베이 올라가면 또 주가에 몇 배 거래되겠는데? 약간의 캐스퍼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현재 주가보다 한 50% 비용을 더 내고 아 실물 주식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새로 알았네요. 네, 재미난 부분입니다. 테슬라 사지 말고 테슬라 이걸 샀으면 이게 더 많이 올랐는데 2년 묶었으면 롤스로이스 샀을 거야.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용돈 대신에 이렇게 주권을 받아서 사실 주권을 뭐 받으면 그냥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뭐 팔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즈니 실적은 나왔는데 의외로 많은 회원 수가 늘었다는 게 시장의 뉴스로 맞습니다. 전해져 있고 맞습니다. 안 알려졌었나 네. 봐요.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쪽이다라고 좀 그렇기도 하고 예,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한 5-6%에서 상승의 출발을 아닐까 아닐까 한번 디즈니가 원래 회원제로 유료로 보는 콘텐츠일 텐데 이게 원래 디즈니 플러스는요 네. 6.99달러입니다. 8,000원. 얼마 안 합니다. 네. 네. 가격 경쟁이 예.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거죠.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뭘 하나 끊고 간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두 가지 다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보시는 분 중에 넷플릭스는 약간 그 약간 성인물 위주의 어떤 그런 영상이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디즈니는 맘 놓고 틀어도 모든 식구가 같이 볼 수 있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완전히. 그리고 또 동시에 두 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도 하고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를 여기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그렇죠. 비싼 맞습니다. 유료 회원제도 맞습니다. 시작했다는 것도 뉴스고. 네, 아 그래서 뭐 놀이공원 못 가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네, 반가운 그렇죠. 소식 들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좀 네. 반응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헤드라인에 나왔던 거는 이제 금값이 2,000달러에 안착하느냐 마느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나스닥 100이 있고 그 위에 금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아주 상승률이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가 올해 2.25%, 나스닥 100이 27.17%가 올라갔는데 네. 금값이 32%가 올라가면서 올해 연초 대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이 이걸 따지자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더 가속화될 거로 좀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금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저기 보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지금 전 지구상에 20만 톤이 지금 매장돼 있다는데 연간 생산량이 3,300톤으로요. 연간 1.5%만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파묻혀 있는 금 잠재 예, 매장량에서 예, 매년 1.5% 정도만 예, 우리가 캐내고 있다. 예. 돌아다니는 건 얼마나 되나요? 돈수로? 캐낸 건 다 돌아다니겠죠. 캐낸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캐낸 게 뭐 몇천만 년, 몇천 년 전부터 캐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어디 얼마나 돌아다? 다 이제 뭐 보관하고 장롱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채굴과 재활용이 75-25%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굴은 75%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재활용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금이 좀 부족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각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분산 차원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한 5%를 편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금을 성향이 좀 차이가 있지만 10-20%를 좀 가져가자는 게 좀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게 원래 지금은 똑같이 움직이지만 원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했다 그러면 장이 좋아지거나 장이 빠지면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가면 금이 빠지는 거고 금이 올라가면 네. 주식이 빠지는 거라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그런, 그래서 담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 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구는 주식 안 좋을 때 해지하라고 담았더니 주식보다 더 잘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금값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네,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궁금한 건 뭐 금을 그렇게 사기로 했다고 쳐요. 내지는 금을 나는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각각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장 편한 방법은 물론 뭐 금을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요 ETF를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GLD하고 GLDM이 있습니다. GLD라고 하면 이제 골드 비슷한 스펠링이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ETF인데 GLD는 189달러고요 GLDM은 미니입니다. 미니
M자가 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는, 똑같이 움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189달러짜리 GLD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돈이 부족한 분들, 포트폴리오상에서 그럼 GLD M을 사시면 금을 꽃 그대로 추적하기 때문에 금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미니가 있는 이유는 수중에 189달러, 예, 그렇죠. 약 22만 원 정도 없을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내 자산이 정말 나는 소액 자산인가라고 하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돈은 7만 원밖에 없는데 네. 금 ETF 그렇죠. 사고 싶으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GLDM을 한 3주쯤 살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유, 친절하기도 해라. 예,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 버크셔에서의 A주가 지금 거의 3억이 넘어가거든요, 한 주에. 네, 네. 못 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B주를 만들어서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그렇게 형태로 같은 건데. 아니, 미국에서 통계를 내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400불이 없는 사람의 예? 캐시 50만 원. 예, 50만 원 정도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십몇 퍼센트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주머니에 혹은 내 뱅크 어카운트에. 우리나라 그 말은 한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그렇지. 굶는다는 뜻인데. 그렇지. 근데 그런 네.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죠. 네. 우리나라처럼 뭐 캐시 뭐 누구나 뭐 몇백만 원씩 있고 뭐 최소한 뭐 학생 아니면 대출은 1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은행 어디 막. 아니 물론 네. 뭐 학생 때 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다. 뭐 사실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도 네. 소수점 매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수익 자산가를 위한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리본고하고 리본고 헬스하고 좀 전에 했어요. 펠라다가고 네. 예, 같이 네.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리본고도 좋고 그 다음에 텔레가도 좋은데 이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원격 의료 아니면 혹시 로봇 관련 이런 예. 것들이 묶여 있는 ETF 하나 말씀드리고 아, ETF가 예, 좀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격 진료 ETF가 예, 따로 있어요? 예. 헬스테크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네. HTEC입니다. HTEC. 외우기 쉽습니다. 헬스테크니까 예. 그거 약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뜩이나 사상 최고치 주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내가 뭔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 회사들 다 예, 모든 회사 다 들어 있고요. 리본고 들어 있고 텔레다 그다음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다빈치 수술 로봇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의사분 다 아시고 원격 의료 아니 진료 로봇도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네, 로봇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약간 헬스텍 그러니까 헬스에다 기술 접목된 회사가 첨단 의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드는 거죠. 엑지텍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제 또 반도체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텔과 AMD 찍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ETF만 사면 끝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배, 세 배도 있어요? 반도체 두 배, 뭐 있습니다. 있는데 두 배.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아, 하지 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가족들이 네. 보초를 써야 됩니다. 워낙 이제 주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주무시지 못해. 네. 제가 이제 그 매매를 꽤 이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국에서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가 그 미국장은 공매도가 대대로 다 죽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쇼트커버 하다가 예, 쓰러지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공매도 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을 롱을 잡고 있는 분들은 잠을 잡니다. 근데 거꾸로 숏을 잡고 있는 분은 잠을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 그렇지 바뀌면 반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만 네. 짧은 텀에서의 뭔가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무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죠. 그렇게 해서 큰 손실을 봤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 아니 저는 뭐 인버스 블러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두 배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배 차이 있습니다. 예. 롱을 잡아야 긴 잠을 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HTEC도요. 지금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3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선물 좀 보고 오늘 장 시작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지금 선물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가 그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 정말 의미 없이 그냥 나와도 그냥 시장이 거의 원양이 없는 예, 그냥 묻혀지고 있는 뉴스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사실 안 좋은 건데요. 지금 한 100만 명 이상 예상했는데 일주일 일자리가 16만 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회복 못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죠. 아시는 예.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텍사스 뭐 이런 애리조나 이쪽 쪽은 다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 이맘때는 나아질 것이다. 3분기에 나아질 것이다 하는 희망들이 그런 악재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그 골드가 지금 금도 역시 2050달러까지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이 올라가는 모습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과 주식이. 금과 주식. 예. 오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적이 거의 끝까지 와 있는데요. 끝물까지 와 있는데 오늘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네. 또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는요. CVSS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국 체인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CVSS가 있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IFC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월그린 부츠 있죠. 부츠. 예, 부츠 있는데 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이 CVSS가 훨씬 크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쪽에 상당히 돈이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모더나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모더나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게 보시면 모더나도 실적 없지 않나요? 예, 그것도 없겠죠.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역시 어떤 뭐 청사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옛날에 만들어서 뭐 팔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연구 개발을 예, 처음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더나, 그다음에 우리 니콜라,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 네. 리처드 브랜슨 회사. 네. 네. 예, 매출이 없는 회사로 3대 회사가 보통 꼽죠, 미국에서. 3대 네. 다시 한번요. 예,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 예, 그다음에 모더나. 모더나. 니콜라. 언제부터 꼽아요? 이제 뭐 니콜라 상장된지 몇 달 되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원래 옛날부터 꼽혀 왔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죠. 그냥 재미있는 말로 분기 실적 앞두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버진 갤럭틱은 뭐 만드는 회사? 뭐 연구하는 회사입니까? 우주 쪽으로 이제 뭔가 아~ 예, 하고 있는 거죠. 리처드 브랜슨이 원래 약간 그 약간 괴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 이분이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없는 영국판 일론 머스크를 한번 해보려는 예 맞습니다 역부족이 맞습니다. 있네 예, 맞습니다. 또 몇 천만 원씩은 매출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아마 주주들 모시고 무슨 그 모임하면서 핫도그 팔았나 보다. 우리도 그거 있잖아 남산 걷기 했는데 컵 그때 점심값으로 2만 원씩 걷은 거 있잖아. 바로 썼는데 그것도 매출이야. 아 매출 있고 아니 2만 원씩 걷어가지고 우리 돈 합쳐가지고 그치 손해봤죠. 밥을 사드렸는데 어쨌든 아, 2만 원씩, 돈이 있으니까. 2만 원 곱하기 50, 100만 원 매출했지 그때. 네. 아,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야 매출했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펠로톤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로톤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고요. 네. 스피닝을 집에서 하는 건데 그 펠로톤? 네, 펠로톤. 펠로톤인가요? 네, 펠로톤. 펠로톤. 이제 네. 앉아서 자전거를 타면서 원격으로 강사의 말에 움직여서 막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옷걸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를. 근데 여기는 옷걸이가 아니고 실제 이제 이렇게 약간의 기계화되어 있는 자전거라서 실내 자전거 파는 예, 회사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250에 300 정도 하고 있는 이 기계거든요. 한 대? 네. 한 대. 이걸 타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핫하게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뽑혔습니다. 많이 팔렸겠네요. 특히 코로나 팔렸죠. 국면에서. 네, 많이 팔렸고 이것도 역시 구독으로 해서 집에서 보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또 다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교체표도 없고. 네. 근데 하필이면 이 원격으로 나가는 강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네. 화면에 안 나온 예, 화면에 안 나온 거죠. 아니 그 자전거의 앞에 TV가 달려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 TV에서 나오는 콘텐츠도 네.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준다. 그게 패키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벙이 걸려서 못 나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쉬었다는 또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미국 내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뭐 많이 뛰잖아요. 미국인들이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 운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료를 받는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서 오늘 그거 제가 풀어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요. 지금 디즈니가 현재 지금 장 외에서요. 시가 내에서 한 500만 주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시가 내에서. 시간 장 시작 전. 장 시작 전 거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네. 한국 시간 17시부터 지금 예. 거래가 예. 되거든요. 예, 지금 네. 하고 있죠. 그다음에 10시 29분 59초까지 하다가 10시 반이 되면 정부장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 시간으로는 대략 아침이겠네요. 뉴욕 시간으로 8시 때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9시 반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새벽 한밤중. 예,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디즈니가 어제 장마감이 시작이 나왔거든요. 장 끝나고. 네. 그 장 끝나고 하면 오후 4시에 끝난 장이 오후 8시까지 이어지거든요. 장마감 거래가. 네. 거기서 거래가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프리마켓 쪽 넘어와서 지금 500만 주가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본장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미 굳어진 가격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 뭐 그러겠죠. 예,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거래가 안 됐고 이 실체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장 시작 10시 29분부터 마우스를 올려놓고 디즈니는 빨리 사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미 굳어져 온 가격이기 때문에 아 이미 예. 이미 5% 예, 그렇죠. 올라서 시작한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은 정부장과 똑같이 거래가 되고요. 다만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기록이 안 될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서서히 열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가능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가격을 예. 굳이 사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나요? 프리마켓? 우리나라는 시간의 거래 있잖아요. 시간에 아 그런 거는 여기는 이제 똑같이 본장과 똑같이 막 취급하고 거래하고 똑같은 거구나 여기는. 네, 똑같이 거래. 이거가 생긴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왜 중요하냐면 실적을 발표하는 99%의 기업 실적이 다 이때 나옵니다. 아~ 장 전에.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업앤다운 심하다 보니까 예. 분산시키는 요구. 장중에 안. 예, 장중에 절대 안 합니다. 예. 왜 99%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버크셔 헤서웨이가 주말에 실적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 때문에. 예. 100%가 아니고 한두 개가 주말에 발표하거든요. 예. 근데 거의 사실상 100% 기업들이 실적을 시간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때 시장 참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좀 불리한 거죠. 그 제가 와서 수차례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아시겠지만 같이 생활했지만 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거 왜 못했냐면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굳어지다 보니까 안 했는데 지금 서서히 열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시더라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굳이 참여할 수 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못하는 증권사라고 해도 굳이 10시 29분에 손을 올릴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업앤다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글로벌 마켓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시간대가 다 겹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그 시간 한번 그럼 정리해 볼까요? 원래 본장은 네. 본장은 9시 동부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네. 9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머타임 기준으로 한국 시간 10시 반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겨울 되면은 11시 반이죠. 예, 우리 11시 반. 11시 반. 예. 우리 겨울 되면 그러면 밤 11시 반에 저쪽에 저기는 안 바뀌는 거죠? 그냥 똑같이 시간이고 우리만 바꾸죠. 아니 그걸 새삼스럽게 확인합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밤 10시 반에 집에 가자. 며칠 날 바뀝니까? 11월 달에 11월 첫째 주에 바뀌고. 11월? 예, 네,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지나면 11월까지 걱정 안 해요. 11월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외부 MC를 꼭 찾아 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을게요. 예. 네. 우리보다 낫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정리해 드리면 네. 프리마켓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네. 9시 반까지 우리 네. 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시간으로 17시부터 네. 밤 10시 반까지 네. 22시 30분까지 증권사마다 그 거래가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아직 안 되는 증권사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씩 다르죠. 한 시간 여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다르니까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애프터마켓은 네. 끝나고 4시간 동안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에 끝나면 미국은 이제 8시에 끝나고요. 한국에서는 뭐 9시에 끝나는 걸로. 아침 9시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장보부장 10시 반에 꼭 안 끝내도 되네. 지금 문자가 왔네. KBS 작가님한테. 예? 오늘 더 라이브 출연하는 날이 더 라이브 출연 정프로지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방이네 지금. 아, 오늘 강원 지역에 큰 비 피해가 확인돼서 긴급 뉴스 특보 때문에 더 라이브 김프로님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 글로벌 라이브를 하는데 더 라이브가 될 리가 없지. 너무 좋아. 안 가도 된다는데. 네,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8월 5일 밤 10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올렸네요. 네, 오프닝 벨 시작했고요. 잠시 장 시작 전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의 전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이 0.41%, 다우가 0.68%로 좀 세고요. 네. 나스닥은 0.18%인데 여기서 다우가 센 이유는 디즈니가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 디즈니 네. 다우에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나온 뉴스 하나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애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다운그레이드,
투자액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바이에서 중립을 내렸는데 여기까지 보면 충격적인데요. 목표 주가는 470에 420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도 예,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의견을 굳이 얘기하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폭 마이너스 아니면 라이브로 좀 보겠습니다. 거의 주가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이 전 됩니다. 근데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 돈을 내고 실시간 시세 이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증권사에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네. 네. 시세가 다 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세 보려면 돈 내야 네, 돼요? 무료가 없. 미국에는 무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부터 다 돈 내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야후에 오시면 공짜니까 무료니까 아, 실시간 시세가 네, 나온다. 실시간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뱅크 아메리카의 다운그레이드 불구하고 0.44% 하락이니까 이건 뭐 그냥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아, 애플은 $436에 네. 거래되고 네. 있네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디즈니는 얼마예요? 굳어진 디즈니 가격. 같이 보겠습니다. 심볼은 DIS니까요. 이것도 놓고 딱 보면 아, 거의 우선순위 나오는구나. 예, 딱 나와 줍니다. 예, 5.93 거의 6% 정도 아, 진짜 장전 가로 가격에 예. 거래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부터 굳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가격을.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니콜라도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이라는 그 말에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뭐 그냥 예타원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형 예민해. 예, 15.46%가 좀 빠지고 있는. 15달 15%가 빠진다고요? 오 예. 마이 갓. 예. 니콜라는 그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첫날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애플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예.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 그날 사셔야 됩니다. 그날. 큰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다르게 마인드가 다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 많이 다르죠. 한국 뉴스에 파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기다렸다가 뭐 눌림목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조금 빠지면 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 기억에 큰 기업일수록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미국 주식 16년 했죠. 네, 오래 했죠.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미리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면 더 좋아질 건 없으니까 그날 파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미국은 실적이 나올 때 항상 얘기하지만 EPS하고 레버뉴가 나오고 매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네. 회사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가에서 얘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또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EPS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네.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제가 16년 말씀하셨는데 16년 동안 주식은 높았거든요. 네. 늘 높았고 비쌌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사시는데 다만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전자산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지만 분산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꽤 불러드렸던 ETF를 사시고 하시면 부담스럽지가 않죠. 저도 미국 주식 들여다본 지 이제 한 16주 정도 됐는데요. 들여다본 결과를 보면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 가끔씩 찾아보면 정말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우리나라는 무슨 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그 전에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든 실망감을 반영하든 이미 다 움직이고 발표되고 나면 그거 조정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성공 그러면 바로 그냥 계단식으로 가고 뭐 또 잘하다가 실패 그럼 뚝 떨어지고 뉴스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스트만 코닥이 네. 코로나 관련 뭐 약을 만들겠다 해서 주가가 뭐 몇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정보를 좀 빼내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 듯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거 잘못하면 바로 세월호 네, 맞습니다. 그냥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사시면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실적만 보시면 미국 주식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 특히 이제 계속 고민한다는 부분들은 네. ETF가 잘 돼 있거든요, 정말. 그냥 그것만 사셔도 실패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향하는 게 맞다. 좋은 업종인 것 같으면 그 업종 담고 있는 ETF 예, 그냥, 사고 예, 일찍 그렇죠. 자라. 뭐 일찍 뭐 늦게 자도 상관없는데요. 아, 일단 고민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힘들겠다. 미국 주식 사고 파는 특성이 거.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시간 다 됐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을 한 번만 해보고 안 한 분은 없어요. 네.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한 분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하게 돼 있어요. 미국 주식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는 트레이딩이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그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이상 다시 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또 어려운 막 트레이딩을 하시고 차트를 보고 눌림목을 보면서 하지 않고요. 그냥 아 정말 애플 내가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네. 쭉 가져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가 제공되는 편이다. 미국 주식은 상당히 더. 그렇죠. 지금 뭐 아 제가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 뭐 재무제표 가져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네. 다 이해하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이해하는 기업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어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미국 뭐 주식에 미쳐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 본부장이셨습니다. 예. 네. 우리 자. 언제 미쳐구나. 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어, 네. 16년을 하셨다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나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따로 모셔서 10년 전 미국 주식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도 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본부장님 사진도 같이 네. 젊을 때 사진도 같이 보면서. 네.